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은가요? 부자가 되고 싶은가요? 그럼 여우TV와 함께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하고 싶은 경제적 자유인공지능 나오TV입니다. 오늘은 평소 즐겨보고 있는 신사임당 채널의 주원규님이 킵고잉이라는 책을 출간하였고 그 책을 읽고 오늘은 이 책에 대하여 북튜브를 하려고 합니다. 경제적 자유를 얻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공하신 신사임당님의 생각이 담겨있는 이 책을 북튜브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저자는 대학 졸업 후 SBS 미디어넷 사업팀, 한국경제 TV 증권팀에서 PD로 일했습니다. 지하 단칸방에서 살다 돈을 모으겠다 고 결심한 후 열심히 절약하고 주식 투자를 해서 종잣돈을 마련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며 부동산 임대업, 온라인 쇼핑몰 부업 등으로 돈을 벌었고 이후 회사를 그만두고 오프라인 매장 운영,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면서 사업가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재테크 경험과 돈 버는 노하우를 영상으로 촬영해 유튜브 채널 신사임당에 꾸준히 올리고 있습니다. 재테크를 하고 싶어하는 2040세대에게 폭발적인 반응을 얻어 6개월 만에 구독자 10만 명을 돌파, 유명이 유튜브가 되었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먼저 클릭하시고 보세요. 오늘의 주제는 1에 나와 있는 침몰하는 삶을 멈추는 방법입니다. 열심히 살았더니 인생이 죄악이 됐다. 저자는 30년 동안 모은 4천만 원을 가지고 처음으로 장사에 도전했습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시간을 쪼개 틈틈이 준비했습니다. 부족한 돈은 동업자를 만나서 해결했지요. 자영업을 하려면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고 저자는 생각했습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하려니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고 한 달 정도 준비할 시간을 벌기 위해 과감히 이직을 했습니다. 10명 중 9명은 망한다는 자영업을 준비하면서 잠도 거의 안 자고 혼신의 힘을 다했지요. 저자가 가진 모든 리소스를 쏟아부어야 했기에 임신한 아내를 제대로 돌봐주지도 못했습니다. 이때까지 저자 가족은 반지하에 살고 있었지요. 평생 모은 돈과 저자가 가진 모든 능력을 투입하고 이직을 해서 쥐어짜낸 시간까지 모두 갈아 넣었습니다. 그 결과는 매달 400만 원가량의 적자였습니다. 동업자의 돈 4천만 원을 합해서 8천만 원을 모두 보증금과 인테리어에 쏟아부은 상황이었지요. 저자는 매달 각자 200만 원씩 넣어나갔습니다. 저자는 회사에서 받은 월급으로 그 비용을 충당했지요. 하지만 결국 동업자와 저자는 인간의 밑바닥을 보이면서 싸웠습니다. 회사를 다니고 있었던 저자는 아내 명의로 장사를 시작했지요. 그런데 동업자는 저자 몰래 아내를 법무사 사무실로 데려가서 본인이 투자한 4천만 원의 원금을 변제한다는 공증을 받았다고 합니다. 빚을 나서 동업자에게 4천만 원을 돌려주고 나니 더 고통스러운 날들이 계속되었다고 하지요. 이때 저자는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배웠다고 합니다.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빚더미에 앉은 데다 매달 월세로 500만 원이 나갔지요. 덜컥 사업을 시작한 저자 자신이 너무 미웠습니다. 저자 아내의 헌신이 없었다면 그때 모든 것을 포기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아내는 임신 중인데도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가게에 나와서 일했다고 합니다. 저자는 퇴근하면 곧장 사업장으로 갔지요. 사업은 원래 이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0명 중 1명만 성공한다는 자영업 시장에서 그 10%의 벽을 뚫는 필수 조건인 줄로만 알았다고 하지요. 궁지에 몰려서야 저자는 온라인 광고와 마케팅을 공부했고 지옥 같던 사업을 돌려 세울 수 있었습니다. 돈 버는 인생의 특징. 저자는 공급을 시도하는 삶을 살면 돈이 벌리고 소비를 시도하는 삶을 살면 돈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지요. 다만 늙어갈 뿐이라고 합니다.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손님이 있어야 한다고 하지요. 매력이 넘치는 상품이나 상품 주변에는 손님이 넘쳐난다고 합니다. 저자 같은 사람의 주변에는 항상 손님이 없다고 하지요. 그러므로 저자는 손님을 부리기 위한 시도를 해야 했습니다. 무언가를 시도하자 저자의 주변에 새로운 장애물이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는 잘해왔지만 단 한 번의 실패로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지요.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은 의미 있는 시도가 아니라고 말하며 미련한 짓을 하며 피곤하게 사느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저 사람들은 내가 시도해서 성공하면 자기보다 앞서 나갈지도 모른다는 상대적 두려움 또는 시기심에 발로해서 저렇게 말하는 거야 라고 저자는 스스로를 토닥이고 타인의 비아냥을 억지로 외면하면서 계속 시도했습니다. 그렇게 더 앞서 나가기 시작할 때는 실력이 있다기보다 꼼수를 부렸다거나 단지 운이 좋았다는 평가를 들었지요. 저자의 능력이 뛰어난 것이 아니라 동전 던지기를 잘했을 뿐이라고 저자는 맞는 말이라고 합니다. 운이 나쁘면 동전 던지기에서 100번 연속 뒷면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뒷면이 나오지는 않는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무한한 실패에도 쓰러지지 않는 규모를 생각했지요. 언제까지 해야 할까? 몇 번쯤 시도해야 할까? 이런 질문이 부질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기대값이 명확하다면 행운이 올 때까지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다시 시도하는데 필요한 것은 돈과 시간이라고 하지요. 시간은 매일 24단위가 충전됩니다. 살아있는 한 시간은 무한합니다. 이제 남는 것은 무한히 할 수 있는 돈을 어떻게 공급받을 것인가 하는 문제라고 하지요. 그래서 저자는 월세 투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월세로 매달 7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월세 수익에서 생활비를 제외하고 매달 100만 원짜리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다고 하지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필자는 이번 내용에서 저자도 역시 단일생처럼 어렵고 힘든 시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실패를 했음에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시도를 했습니다. 직장에 다니면서도 돈을 벌기 위해서 무언가를 계속 노력하고 시도하였습니다. 그러한 시도가 단 한 번에 운 좋게 성공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쉽게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 아닐까 합니다. 저자는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저 역시도 100% 동감하는 내용입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무언가를 계속 도전하고 시도하지 않는다면 1년 후 또는 몇 년 후 자신의 모습은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직장에 다니면서 빠듯하게 생활하는 사람이라면 몇 년 뒤의 모습도 크게 달라지기 힘들겠지요. 이처럼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 생산자가 되도록 자기 자신에 맞는 분야를 공부하고 선택하여 계속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 채널도 이제 1년이 다 되어갑니다. 1년 동안 수입 창출이 아직이지만 저희는 이번 유튜브를 만들면서 많이 배우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같이 소통하고 성장하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한 부분은 심사인당님, 캣고잉, 나는 월 1,000만 원을 벌기로 결심했다. 책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과 행운을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